옛날 거 광 오빠 오셨어, 광 오빠 오셨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니 나 아까 인사했다니까? 아니 아까 안녕하세요라고 했다. 아 진짜로? 내가 어르신인 줄 알고. 아 진짜 어르신인 줄 알고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데 하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와, 내가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무너지지 말라고 얘기했어. 무너지지 마. 현타 오지 말라고. 네. 안 무너져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아요. 자, 한 분 한 분 소개 올립니다. 먼저 2024년 더러우면 혼나는 거야. 청소 회초리를 든 청소관 브라이언! 브라이언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놀토 7번. 와우! 진짜? 와,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큰 사랑 받았습니다. 우리 브라이언 씨. 네. 놀토 세트장은 지금 처음 방문이죠? 어때요? 그 청결 상태 어떻습니까? 화면으로 봤을 때는 몰랐거든요. 네. 막 먼지 있거나 없는 거. 솔직히 먼지는 카메라 앞에서는 안 보여요. 네. 아. 근데 여기 오니까 지금 이 까진 거 봐. 아, 왜? 아, 너무 더러워요? 아, 이게 더럽잖아, 지금 세트. 아, 그래요? 이쪽 보는 거 같아. 아니 이 방송 이렇게 오래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이런 걸 AS를 안 해요? 근데 그럴 때 향기 같은 거 안 나요? 우리 제작진이 브라이언 온다고 대청소했어요. 진짜? 어어. 군복 냄새밖에 안 나는데? 아 그래요? 네. 오늘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네? 저기 강냉이 터지는 쪽은 어때요? 청결 상태. 저희 밥 먹는데. 먹방 중인데 저희가. 밥 먹는데 제가 방송. 저는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못 먹을 것 같아요. 왜, 왜요? 테이블 자체도 바닥만큼 더러울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와. 저는 그냥 구경하러 갈게요. 그래도 오늘 오신 김에 좀 청결 좀 네. 청소도 좀 해주시고. 일단 좀. 청결 더 주던가, 그럼. 그렇지.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좀 준비를 할게요, 브라이언. 네. 예, 예. 아니, 우리 브라이언. 한 토크쇼에서 네. 제 입을 막았던 부분잡이로 활약을 아, 또 하셨는데. 최고, 진짜. 무슨 얘기만 하면 저보다 맞아. 뭐가 많았어요, 그때 스피커, 상황이. 스피커. 스피커가 집에 총 9개예요. 9? 전 11개 있어요, 우리 집. 아, 진짜? 아, 대박. 아니, 남의 토크 하는데. 저는 크로스핏 운영을 해요. 저는 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화초가 지금 40그루가 있습니다, 40그루. 아니, 우리 집 운영을 해요. 꼬꼬지야, 제가 꼬꼬지야. 이게 꼬꼬지야? 꼬꼬지야, 지금? 제가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이미 알면서 지금 웃고 계시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왜, 왜, 왜? 꼴뵈기 싫다, 진짜. 체육관하고 꽃집을 접었습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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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쳐! 아니, 속으로 기분 좋아지는 거 좋은데 박수 왜 치는 거 재수없게. 아니, 아니, 아니. 박수를 쳐. 그래, 우리 망했다, 왜? 아니, 아니. 재수없다, 너! 사업은 힘들어. 왜냐면 저는 더 화초를 좀 늘렸거든요. 그때 아, 그, 진짜요? 그 충격 때문에 좀 화초를 좀 더 늘렸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는 그런 화초 말고 저는 이제 향기에 좀 예민해져가지고 집에 좀 향초를 좀 태우고 그걸 맡으면서 노래를 듣고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향초 진짜 맞잖아. 아, 내 프로 보고 따라한 거 아니에요? 아니, 향초... 늘 하는 거잖아. 난 향초 틀고 청소하고, 향초 틀고 영화 보고. 저는 향초를 한 선물 받은 것까지 하면 20개 넘게. 놀고 있네. 난 100개 넘어. 아~ 20개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니, MC 좀 바꿔주세요. 뭘 MC를 봐. 근데 이 프로가 발전이 될 것 같아. 뭘 MC를 봐. 네? 아니, 향초 없다고 MC를 왜 바꿔요? 아, 미안해요. 예, 예. 구미랑 저랑 오랫동안 친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배틀 붙이려고 하지 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100개. 당신 위해서 제가 접었단 말이에요. 못 이겨, 못 이겨, 브라이언. 셋. 규현 씨 같은 경우에는 7번째 만남인데 가장 특별하게 기록될 날이 오늘이다 맞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주셔서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늘 누군가의 홍보 수단으로 이 자리에 함께 왔는데 맞네. 네, 맞네. 그냥 같이 나와주세요. 같이 도와주는 역할. 재범이 형 때도 그렇고 네, 뭐 뮤지컬 뭐 잘 되라고 홍보 수단 맞아. 항상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드디어 홍보 yourself. 홍보 yourself. 홍보 yourself. 뭐요? 어떤 뭐야? 하도 홍보를 안 해봐가지고 네, 제가 이제 1월 9일에 네. 새롭게 앨범이 나옵니다.